내 여자라니까에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이승기의 짝사랑 경험이 녹아져서 이승기의 짝사랑은 상대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과연 이승기의 짝사랑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1번 과외 누나, 2번 편의점 누나, 3번 친구 누나, 4번 교회 누나, 5번 동네 누나. 과외 누나. 과외 누나 아니에요? 나는 교회 누나로 알고 있어. 교회? 아 정말? 야, 이때, 교회 다녔어? 이때 그건 모르지. 저렇게 나왔다고? 어. 즉석에서 정도가요? 야 정은 90년대 때 아니야? 아니야 2004년 아니야 왜냐면 퍼포먼스 회를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엠넷에서 아니야 오. 야 땀을 엄청 흘려 얘도 긴장한 거야 아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아까 7월이었어 생여름이야 90년 동네 누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떤 누나? 어떤 누나? 이승기가 크리스찬인가? 과외 누나?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 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 아, 난 왠지 편의점 누나 했을 때 있다는 생각이 들어 편의점 누나? 편의점 때 편의점 자주 가다 보면은 편의점에 예쁜 제가 창동 살았거든 창동? 어? 근데 창동까지만 알지 뭐 요건 잘 모르겠다 사실 근데 공부를 잘했으니까 약간 과외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아, 네. 근데 공부를 잘해서 과외 안 했을 수도 있어. 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누나 너무 좋아, 이누나 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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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 이제 머리까지 다 젖었다. 승희 머리까지 다 젖었다. 닦아줘, 닦아줘, 닦아줘. 왜 안 다니는 것 같아. 자켓 좀 벗겨줘, 자켓 좀 벗겨줘. 나도 그냥. 야! 목걸이 같이 심장하네. 어, 목걸이 심장하네. 목걸이 심장하네. 진짜. 교회 누나야. 교회 누나. 교회 누나. 그거 교회 누나인가 봐. 교회 누나 야, 쟤 왜 퀴즈 어떻게 온 거야. 뭐라고? 저걸 보네. 열심히 한 거. 아주 좋아. 정원을 발견했어. 숫자가 왠지 저렇게 정답,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 나 맞을 것 같아. 그래? 어. 자 교회로 갑시다. 교회로. 일부러 저 자료화면을 썼나 우리 그래, 우회시키려고? 야 승기 땀 흘려 빨리 맞춰야 돼. 오케이. 3, 2, 1. 정답은 4번 교회 누나. 아, 나 교회?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 근데 그 10편 마지막에 너무 확 보여가지고. 근데 아닌가 보다. 홍철 오빠 좋아한다. 성이 안 좋아. 아니야. 아우 얄미워. 약간 지금 잡잖아. 분위기. 지금 얼굴이 하얘지고 있는데? 어 저렇게 일찍 잡으면 우리가 틀린 거야. 과외 누나인가 봐. 야 우리 파티를 너무 많이 했다. 어? 야 패를 했네. 야 우리 노래파냐? 노래파냐? 근데 얼굴을 이거. 노래하자고 노래다. 준비하시고 다 같이 아, 진짜 신내 제발 제발. 이현타일지 아니면 여기서 미끄러질지 진식. 고기에 아예 그냥 절였네. 입술 많이 부었는데 지금. 입술이 부었네. 어. 점점 부었네 아까보다. 전동기 때 입술인데 지금. 절여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승리처럼 땀 좀 흘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형아 너무 아베야 오른쪽 같은 스타일인 거야. 정답 영상 A요. 타이틀곡 내 여자라니까라는 곡에 대한 지금까지 입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내 여자라는 가슴만 그 누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던데. 예. 혹시 그게 혹시 자기 실제 경험담이? 예, 제가 연상의 누나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아~ 야, 승기가 땀이 많, 겨드랑이 다 젖었네, 지금. 땀이 많네. 아, 왜 그런 걸 봐요? 어릴 때 막 호르몬이 막 넘쳐. 어려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어려운데. 맞아, 교복도 틀리고. 아, 근데 저희 학교 출신이었어요.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요. 네. 사귄 게 아니라 말 한번 못하고 좀 짝사랑이었어요. 아, 짝사랑. 같은 말 못하고. 과외 누나. 자, 잘 들어보세요. 혹시 한번 밝혀주세요. 그 누나한테 이 자리에 들어나 밝혀주세요. 아, 그 동네에 같이 있던 누나, 그 옆동 살던 누나인데. 고마워! 동네 누나. 왜 동네 누나를 좋아하는 거야? 성이! 성이! 그냥 성이! 김뭐뭐뭐, 이뭐뭐뭐. 이니셜로. S. S 뭐야? S 형까지. 신씨. 아. 서씨 신씨? 성씨. 신지! 신지! 어, 우리 제일 절대 몰랐어. 창동 같은 동네 아니었어? 활동하고 있었거든. 의외로 다 얘기했었네, 저런 걸 다. 저 때 그래서 저걸 듣고 막 애들이 이제 막 내 친구들이 막 찾아봤는데 그때 뭐 아파트에 승기가 살았는데 그 옆동 누나를 좋아했다. 어, 몇 동 사는 누나냐. 엄청 막 뜨거워졌었던. 그랬구나.